자, 2022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잘 고르고 계십니까? 저희 스피드 종목 10에서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또 새해 축하할 일로 우리 이성웅 차장님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에서 차장님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좋은 종목, 그만큼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일단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이야기부터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TSI 가지고 오셨고요. NC소프트, TNL, 롯데렌탈,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종목 다섯 가지는 SK하이닉스, 네페스아크, 유니퀘스트, 태웅로직스, GS글로벌 이렇게 열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열 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2022년 연초에 우리가 좋은 종목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10가지를 주셨으니까요.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샵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십시오. 이 종목이 더 궁금합니다. 이거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TSI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믹싱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믹싱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에서도 뭐 활물질이나 도전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혼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TSI가 이제 2차 전지 뭐 장비주라고 하더라도 좀 그 틀린 부분이 2차 전지 장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엔솔, 이 기업들을 전체적 이 3사를 고객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TS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믹싱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생소할 수 있더라도 이런 안정적인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약간 좀 그 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구조지만 뭐 올해도 흑자가 좀 예상이 되고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 내년에도 이제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엔솔의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능력을 증가시키고 다른 그 글로벌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배가시키면서 이 믹싱 시스템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가가 뭐 시총이 작고 어떤 변동성이 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세를 뭐 이틀 연속 좀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은 TSI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올해 새해 첫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새해 첫 종목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년 이 3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에도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서버라든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제품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10나노급 3세대 D램과 128단 4D 램드와 같이 이런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생산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힘을 좀 보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랜드 사업의 경우는 이 흑자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중국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가 마무리가 완전히 되게 된다면은 이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제 지지라인을 꾸준히 확보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성장에 대한 업황까지도 더해지면서 올해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SK하이닉스를 주셨습니다. 지금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갈까요?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네요. 네, NC소프트. 어제 이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그렇죠. 뭐 작년 하반기 때 그 핫했다라기보다 또 가장 관심이 있어서 변동성이 심했던 게 게임주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NFT,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섞여서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기분 좋게 어제 새해 첫 장에서 게임주의 전체적인 상승세로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 가장 캐파가 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그 작년에 그 하락세가 멈추고 주가 반등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리니지 W의 흥행이었습니다. 네네. 뭐 이런 그 작년 연말 때의 그런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려면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리니지 W가 뭐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P2E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과 런칭에 대한 부분이 이 좀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하로 낮췄다가 최근에는 100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프로젝트 테일이나 아이온2 같은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도 출시도 어떤 숙제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어떤 대형주 관점 접근했을 때는 NC소프트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소프트까지 이성훈 차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본다. 작년에 뭐 부침이 많았던 NC소프트지만 올해에는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네패스아크 말씀드리도록 네패스아크요? 하겠습니다. 패키징 업체인 네패스 이제 자회사이고요. 특히나 후공정 처리 업체 중에서도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고객사로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테스트 수주 물량과 그리고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테스트 비중 자체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대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최근에는 북미 고객사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631억 원가량 투입을 하면서 이 충북 괴산에 신공장을 좀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고객사의 어떤 좀 물량이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물량에 따른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대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들어서 이 수백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네패스 그룹 차원에서는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테스트 분야 쪽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확장세가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올해의 경우는 이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워낙에 계속적으로 좀 물량 증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패스 아크까지 두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네 가지 종목 정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에 개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26% 상승하면서 3,649포인트 선에서 출발. 어제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도 역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네요. 0.54% 상승하면서 23,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시아 쪽의 일본의 증시도 좀 보면 니케이 지수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1.3% 넘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전환됐고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네요. 0.8%까지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번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TNL이요. 말씀드릴 텐데, 뭐, TNL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 치료제,
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이 상처 치료제에서 이 피부 트러블이나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 후에 치료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에스테틱 기업으로 좀 많이 좀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 작년에 이제 그 에스테틱 피부 의료 기기 쪽에 그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죠. 어떤 그 뭐 제이스트 메디칼, 루트론이, 뭐 클래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른 의료기기 대비해서 수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좋았기 때문에 이 TNL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룹으로 묶이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TNL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에스테틱에 대한 응용 기술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TNL은 그 매출 비중이 국내가 42%, 또 미국은 국내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으로의 그런 판매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에스테틱 기업들과 같은 맥락으로 어떤 주가로 부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테틱 기업들의 평균 PER로 봤을 때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EPS를 한다면 뭐 최소 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TNL까지 지금 충분히 매수할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유니퀘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좀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대에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첨단 반도체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이 반도체 유통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의 AI 매틱스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나 본업에 이어서 이 자회사의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회사가 이 AI 기반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뭐 ADAS라든지 FMS라든지 이런 여러 주력의 이제 자동차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율주행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자회사에 따른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이 본업에서도 실적 성장이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매출 품목이 통신 장비나 뭐 산업용 장비라든지 차량용 전장에 공급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현재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가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가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역시나 매년마다 성장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코앞까지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좀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에 따른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니퀘스트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햇살님이 댓글로 유니퀘스트 자리가 좋아 보이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른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목표가, 뭐 매수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롯데렌탈. 롯데렌탈. 제 롯데렌탈, 우리나라 뭐 렌탈 뭐 1위 기업인데 뭐 인식은 아마 그 뭐 중고차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이 좀 강한 자동차 렌탈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산업용 기기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과 그 부분을 좀 렌탈을 하는 종합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이 중고차 쪽에서의 이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렌탈 부분이 가장 사업 부분에서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중고차 쪽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네. 한마디로 신차들의 어떤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신차 출시의 출하가 좀 생산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이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내년 상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도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판매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이 재작년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도 중고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 올해 어떤 실적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초반에 그 부채 비율이 600%대에서 작년 말에 400%대로 떨어졌는데, 이 롯데렌탈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많이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롯데렌탈을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이성욱 차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이 또 다음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되겠는데, 유튜브에서 막 김진경 본부장님이 새해 더 화사해지셨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제가 저희랑 이성욱 차장님이 어두운 옷을 입으니까 더 반사돼서 뭐 화려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화려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화려한 네 번째 종목 태흥로직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물류 주선 업체입니다. 이 CIS 물류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물류라든지 국제 물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요. 국내라든지 해외 다수 선사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적이라든지 물적 인프라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또한 경쟁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미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출 지역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품목도 다각화를 좀 하고 있어서 이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확대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I 탱크 사업의 경우가 이 동유럽 이제 2차 선지 물류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물류에 따른 이 신사업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제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올해 경우 매출 다변화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차 선지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유럽 쪽에 대한 물류 시장이 역시나 성장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헝가리 법인 설립 이후로 인해서 이 국내 배터리 업체라든지 그리고 생산설비 업체의 관련 물류 운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간의 조정하면서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21선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한번 눌림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태웅로직스, 역시 물류 관련 종목으로 태웅로직스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시죠.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뭐 빠지는 상태에서 저는 좀 뭐 특별한 이유 없는 상태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판매량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좀 나왔는데, 이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KH바텍처럼 이 힌지 만드는 업체들은 항상 이 폴더블폰의 얘기 나왔을 때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KH바텍은 외장인지고 이 파인테크닉스는 내장인지인 걸 봤을 때는 어떤 그 겹치는 부분보다도 이 폴더 판매량이 좋아진다는 전망만 나왔을 때는 어떤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속 사출이나 어떤 다이닝 캐스트에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강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 제품에 따라서 소재나 공법을 다르게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폰도 뭐 어떻게 좀 많이 시간이 지나면 다양하게 바뀌겠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파인테크닉스이지 않을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상반기 때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올해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이성웅 차장님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제 열 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GS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탄이라든지 시멘트, 철강 유통을 하고 있는 무역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7년 이 GS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과 지분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내수 부족 이유로 해서 1월 한 달 동안 석탄 수출을 금지를 한 것으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이 워낙에 세계 석탄 수출국인 만큼
아무래도 석탄이 국제 가격 좀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 역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S 글로벌이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에 565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전기버스라든지 전기트럭과 같은 특장차를 제조하거나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 수입차 PDI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전기차 관련한 사업도 역시나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일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재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이미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그 미국 오클라호마주 유상 유전이라든지 그리고 네마 광고 지분을 매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영업 외적인 부분으로 좀 리스크로 작용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매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한 차례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경우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S 글로벌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10가지를 함께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꼽아주실 탑픽 종목도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을 고르실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올해 첫 원픽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저는 TNL. TNL이요? 말씀을 드리고요. 1월 효과, 증시를 효과 때 어떤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동성에 의한 제조업보다도 가볍게 TNL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NL을 이성웅 차장님은 소개해 주셨고 유튜브에서 839님이 두 분의 원픽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진경 부문장님은요? 픽 뭐죠?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위기감을 겪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호랑이 기운을 받고 잘 달려나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렇죠. 예, 이 안에서도 우량주인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올해는 호랑이 기운 받아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탑픽 종목 TNL과 SK하이닉스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새해 첫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